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전환법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많은 그 전환법 관련된 피해 보시는 분들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대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남기 있겠습니다. 성명서 남기고 당국은 전환법 개정 대책위원회 안영신 공동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환법 개정 대책위원회 안영신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뜻깊게 생각하며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정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하여 정치권 스스로 약속한 대로 신속하게 전환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환법 때문에 만난 그 전환법 때 싸워서 그 카페 회원들이야 전폐 모스테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정말 다 자기 생업 버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 동대문 상가 사장님 계시고 옷가게 하신 분도 있고 뭐 핸드메이드 하신 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 나보다 더 열심히 딱 그 일이 와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많은데